계세요.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알바의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알바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월요일 저녁을 함께하는 여기는 알바왕조실록, 오명주, 문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바왕조실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계약서에 관한 건데요. 보통 주변에 물어보면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알바인데 뭐 꼭 써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저도 그랬죠.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나 분쟁이 발생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계약서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작성 시 필수로 확인하셔야 할 항목들로는 약속한 임금이 잘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업무 장소와 내용, 그리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로도 근로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수당과 같은 면접 시 합의했던 내용이 다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와, 확인할 사항이 정말 많네요. 네, 정말 많죠.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시급으로 이제 8,000원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다음 달 월급을 받아보니 시급이 7,8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면 와, 머리에 물음표 진짜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쵸. 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실제로 약속한 금액과 다르잖아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 거죠. 만약 고용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저는 사실 다른 알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피하세요, 거기는.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녹취를 통해서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를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두 개로 작성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이라든지 휴게시간이라든지 못 챙기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네, 난 그냥 알바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되기도 하고, 그리고 휴게시간을 주더라도 그 시간 동안은 시급을 안 주기도 하거든요. 그냥 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바할 때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일하겠다고 집에 일찍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근로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집에 빨리 가는 게 더 네, 이득일 수도 있는데.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시간에 과제를 해보려고 했으나 뭐 대부분 카톡으로 보냈죠. 아, 근로법상 휴게시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와버렸는데 다시 넘어가서 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면 최소 1시간은 쉬어야겠죠. 보통은 식사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로시간은 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 주에 40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된 12시간의 근무에는 50% 할증된 시급으로 야근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상황들이 아직 많은 것 같죠? 네, 맞아요. 근데 최저시급이 올라서 그런지 요즘 알바 공고글을 보면 거의 최저에는 맞춰져 있더라고요. 최저시급에 근무시간도 길다면 최소 일을 하는데 재미가 있어야 하진 않겠어요? 저 만장일치. 그쵸. 네. 아,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알바왕 썸이 가장 많은 알바입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래요? 네. 일하면서 설레임이라도 갖고 하자고요. 봄인데 네. 우리도 연애예요. 와, 근데
이 중에서 저희는 카페, 놀이공원, 영화관, 공연장, 볼링, 당구장, 휘트니스 센터, 그리고 근장이라 하죠. 근로장학생, 치킨집, 술을 파는 주점, 음식점 같은 서빙 알바, 마지막으로 베이커리 전문점까지 총 8개의 분야에서 어떤 알바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저는 사실 놀이공원이 그렇게 썸이 많다고 들었어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나 하는데 환상의 나라 아시죠? 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네, 노래 지금 나오는데 이 테마파크의 경우 에버병이라고. 아, 저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한번 해보세요. 에버랜드 신? 아, 네, 맞아요. 여자는 한 달 안에, 남자는 3개월 안에 애인을 못 만들면 붙여주는 이름이라고 해요. 남자가 좀 후하긴 하네요. 3개월이면 환상의 나라인 만큼 그래서 1위가 놀이공원이 아닐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놀이공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서빙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힘드니까 서로 응원하면서 사랑이 싹 튀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영화관이 또 선남 선녀들 많이 뽑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관일 것 같기도 하고 막 페북이나 에타 같은 데도 올라오잖아요. 누구누구 너무 예뻐요, 잘생겼어요, 혹은 여친 남친 있나요, 이런 걸 말이죠. 그래서 학교도 은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네, 거기까지 하시고 저희 예상 말고 진짜 알바왕을 한번 뽑아볼까요? 이번 주 썸이 가장 많이 생길 것 같은 썸이 가장 많은 알바는 카페와 놀이공원이 각 11표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박수. 와, 정말 썸이 많은 알바인지 알아보기 전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케이윌과 마마무의 썸남 썸녀입니다. 나의 커피 초콜릿 너무 달콤한 게 다가 아닌 우리 사이. Oh yeah, Pebble meet my chocolate 화한 달콤한 지금 우리 사이. 미워 고백이나 뭐 그런 진심은 우리 나중에 다 나누면 돼. 아니, let's talk about this. 사실 나 같은 남자 까칠한 게 살짝 궁금해. 그래서 지금 부를게. 한마디로 괴짜 날 못 맞추면 나는 퇴짜 올패짜. 어찌됐든 만나보면 알겠지 뭐. 나의 커피 초콜릿 너무 달콤한 게 다가 아닌 우리 사이. Oh yeah. Pebble meet my chocolate 화한 달콤한, 달콤한 지금 사람. 눈물을 좀 아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랑 서빙 둘 다 해봤어요. 일단 서빙은 남녀 둘 다 너무 힘들어서 이게 꽁냥거릴 틈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힘든 와중에 커플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알바하다가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너무 힘들면 각자 예민해져 있거든요. 근데 카페가 물론 피크 타임 때 바쁘기도 하고 힘들긴 한데 썸의 시작은 일 시작할 때라고 보면 돼요. 음료 만드는 거 배우다가 친해지고 보통 카페 알바할 때 매니저님이 음료 한 개는 무료로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때 서로 상대방 거 만들어주면서 오늘은 이거 넣어서 만들어볼까? 다음엔 이거 넣어서 해보자. 이렇게 실험하면서 깔깔대다 보면 썸 타기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일 뭐 먹을까 하면서 카톡도 하고 연락하는 거죠. 게다가 손님들 음료 다 만들고 나면 손님 없어서 한가할 때 서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기도 좋았습니다. 라고 뒷번호 07로 끝나시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카페 알바상이 아는 최고의 조합? 그런 게 있는 거구나. 맞아요. 별카페 같은 경우 돼지바라든지 슈렉이라든지 그런 악마의 음료라고 불리는 레시피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요? 네, 있어요. 알바하면서 개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카페 알바가 저한테는 알바에 대한 로망이거든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처음에 이제 알바 뭐 해볼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카페거든요. 네, 네, 되게 흔한 로망 그런 게 있죠. 아, 그쵸.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네. 근데 그냥 커피를 만들고 주스도 만들고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긴 한데 그 레시피 외우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메뉴가 진짜 많으니까요, 거기는. 그쵸. 네. 한두 가지만 하면은 그냥 바로 할 텐데. 네. 그리고 사실 카페 유니폼 입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카페 유니폼 진짜 이쁘죠. 언제 한번 입어볼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리고 카페에 가면 보통 주문하고 진동벨 받고 가서 앉아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커피 내리는 거 보고 싶어서 구경하거든요. 진짜요? 네, 물론 알바하시는 분이 좀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저 시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걔 손 덜덜덜덜하고 막 보고 있으면 와, 나도 해보고 싶다,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카페 알바 잠깐 해봤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명주 씨가 생각하는 로망과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이거 로망을 깨고 싶진 않은데 알바를 생각하고 계신 학우분들은 위해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긴 쉬운 알바는 없나 보네요. 그럼. 네, 그렇죠. 일단 하루 종일 이게 서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썸이라 할 그게 없었어요. 네. 제가 커피를 너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해서 종류도 잘 모르겠는데 커피 이름에 레시피까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레시피는 일단 기본인데 여기에 뭘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커피 내리다가 손에 대기도 하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전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역시 레시피 외우는 게 좀 걸리긴 하네요. 네. 혹시 카페에서 알바를 잘하기 위한 꿀팁 같은 건 없을까요? 계속 레시피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레시피 빨리 외우기는 게 제가 말이 너무 많이 헛나왔네요. 너무 그때 기억이 떠올라가지고요. 일단 레시피 빨리 외우는 게 일하기가 진짜 편해요. 그리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나 카페 자주 가시는 분들이 일하기 더 쉬울 것 같고 아무래도 무슨 맛인지 좀 알면 레시피가 대충 상상이 가거든요. 그리고 진상 손님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상상 못할 컴플레인도 많고 이런 거 잘 대처하시는 분이라면 일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카페가 보통 오픈,
미들, 마감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할 수 있으면은 미들 추천합니다. 오픈 마감은 이게 청소가 껴있다 보니 미들은 그냥 와서 일하다가 말 그대로 중간에 나갑니다. 아, 완전 좋네요. 네, 이게 훨씬 낫죠. 물론 일하는 시간은 그때부터는 애매해지겠지만요. 역시 직접 일해보셔서 그런지 더 느낌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또 다음 1위가 놀이동산 알바죠. 네. 제 주변엔 놀이동산 알바를 해본 사람이 없어서 너무 궁금한데 혹시 사연 들어온 거 있었나요? 네, 아까 저희도 얘기했던 그 환상의 나라에서 알바하셨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거 못 살릴 것 같은데요. 명주씨가 한번 살려서 읽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에버랜드에서 알바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근데 갑자기 저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막 놀이기구 탈 때 거기 언니 오빠들이 막 멘트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머릿속으로만 상상해보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시진 마시고요. 아, 네네네. 네.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버랜드는 그리팅, 그림 같은 서비스나 어트랙션, F&B, 엔터테인먼트, 홈브릿지, MD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요. 저는 어트랙션 알바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교육기관에 나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오버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F&B, 음식점으로 배정받게 되었어요. 또 그리팅 같은 경우는 일단 키가 커야 돼요. 키 큰 사람을 뽑습니다. 그 외에 다른 파트는 랜덤으로 나뉘어요. 어트랙션을 꼭 해야겠다 하시면 2-3일 정도 알바 교육기간이 있거든요.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나대세요. F&B는 주방 보조라고 보면 돼요. 양파 까고 그런 건 아니고 돈가스를 튀긴다거나 볶음밥을 만들기도 하고 단체가 오면 배식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설거지를 돕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놀이공원 알바랑 너무 달라서 그만둘까를 수십 번 고민했는데 이게 한 번 배정받으면 바뀌기 힘들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룸메이트도 좋고 기숙사 밥도 맛있어서 한 달 반 정도 방학 동안 잠깐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각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가도 여름엔 캐린비안 베이로 지원을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캐스트끼리 연애는 흔해요. 물론 A가 만났던 사람을 제가 만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 재밌었습니다.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알바하느라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정말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도 1학년 때는 다 같이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에버랜드도 다 같이 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맞아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만큼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느낌이 딱. 네. 그쵸? 네. 네. 카페, 놀이공원 다음으로 3위가 영화관 알바였는데 꽤 많은 분들이 커플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네요. 와,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아, 나중에 알바해서 꼭 연애하시길 네. 바랄게요. 네. 근데 이게 또 같이 술 마시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썸이 되는 것 같다고 보내주셨어요. 영화관 알바가 술 마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전 진짜 처음 알았는데요. 알바가 늦게 끝나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나이 또래도 다 비슷하다 보니 만나서 하는 모임들이 더 많아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외에도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서빙과 카페 알바 모두 해봤지만 모두 여자에 둘러싸여 일했다라는 분도 계셨고 실제로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현재까지 잘 만나고 있는 하구분도 있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치즈의 퇴근 시간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네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아쉽지만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알바를 찾아드리러 다시 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 이상으로 알바 왕조 실록 3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전성민, 진행의 문승환, 오명주였습니다.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근데 왜 안 좋은 일은 안 묻나요? 그대가 아는 것만큼 난 좋은 애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잘 하고 속으로 욕도 가끔 해요. 웃는 내 모습이 좋다면 슬픈 나도 좋아해줘요. 난 그대 우는 모습도 좋거든요.